2006 대학 배구 중계대회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2002년 부산에 이어서 2014년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인천 광역시죠. 네, 카타르 도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 12월 3일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세 번째 세트에 돌입하는 양 팀입니다. 오른쪽이 한양대학교, 왼쪽이 인하대학교. 네, 한양대학교는 이영준 선수가 4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송문서 선수가 2세트에 무려 7득점을 쓸어 담았어요. 초반부터 1세트가 달라진 것은 한양대학교 서브가 2세트에는 제법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중앙에 김민욱과 정기혁 공격 득점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시간차. 그러나 거둬이는 리베로 박종영, 오른쪽 성문섭 브로킹. 김민욱 오늘 두 개째 가로막기. 김민욱 선수가 팀 내에서 어제까지 21개로 브로킹이 제일 많았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두 개나 잡아냈습니다. 아, 이제 완전히 상의를 벗었던 최철식 감독입니다. 아, 그러나 임시영의 서브 범실. 감독들이 지금 뭐 체육관은 선선합니다만 더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경기 감독 말이야. 선생님 네. 계속 지시하는 거라고 바쁘죠. 조영욱의 서브. 백에 이석동 김민우. 그락 터치아웃됐습니다. 자, 2세트에 득점이 없었던 김민욱 선수. 마킹 네. 득점과 더불어서 이렇게 속공이 나와준다면 또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하대학교. 그러나 서브 범실 김민욱. 오늘 맹활약을 하고 있는 송문섭의 서브입니다. 자, 잘 맞춰 올라갑니다. 석공 정기혁. 초반에 임시영 세타 지금 최천식 감독이 아마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두 번째 세트에서 속공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자, 중앙을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으로 종말에 가서는 양쪽 날개에서 해결하겠네요. 리시브가 사실 2세트에는 인하가 네. 좋지 않았거든요. 자, 왼쪽 이영준 꽂혔습니다. 빈자리 공략하는 이영준. 또 이영준 선수로서는 예, 삼성의 이제 신진식 같은 대선배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빠른 발을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영준의 서브. 그러나 서브 범실. 자, 탑 한 선수 세터. 지금 송문섭 선수 옆에서 뭔가 코치와 지금 신호를 주고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왼쪽 오피 올라갑니다. 최석기 성공. 브라카운트 됐습니다. 최석기 선수가 어제보다는 상당히 좀 득점이 초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최석기 선수에게는 그 빠른 토스보다는 아예 높이줘서 본인의 타점을 한껏 살려주는 토스가 필요합니다. 네. 자, 진상훈의 서브. 네트마크 들어갑니다. 뒤로 백어택 김요한. 자, 잡아냅니다. 오른쪽 중앙 이영준 브로킹. 자, 라스트입니다. 자, 이번에 자, 중앙 정기영. 타치아웃. 아, 이번에 정기혁 선수 잘 때렸네요. 네, 잘 때렸고 유광우 선수의 또 재치가 빛났죠. 네. 자, 본인이 바로 2단 때를 처리하지 않고 여기에서 상대 브라킹을 속이고 정기혁 뺐습니다. 네. 자, 5대 4로 앞서는 이나. 자, 왼쪽 오픈 최석기. 그러나 이번에는 마운드 됐습니다. 임시영 연타. 자, 다시 뒤로 송문섭 백어택. 그러나 송문섭의 범실. 안테나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송문섭 선수 물론 강타도 중요합니다만 볼이 좋지 않을 때 볼을 달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번에 사실 왼쪽으로 오픈 토스 올라가는 것처럼 모션을 잡다가 뒤로 이제 토스를 했는데요. 자, 타이밍을 잃었어요. 네. 한양대학이 일찌감치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4대 6 뒤지고 있는 한양. 그 다음에 기회가 우리한테 한두 번 온단 말이야. 그걸 살려야 돼. 다시 들어가봐. 이번에 왔을 때 그걸 살려봐. 침착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주라고. 네. 네. 그래서 안 되면 말면 되잖아. 네. 아니야. 가자. 올라가.
자, 김규선 코치. 뭐 경기 중에 기회가 한두 번 오는 건 당연한 짓이죠. 자, 그 맥을 잘 짚고 있는 상황. 지금 한양대학교 응원단이 아주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군요. 네,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유한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내주고 나서 어깨 힘들어 강타로 가는 것이 사실 심상치 않아요. 최석기. 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임시영 선수. 자, 임시영이죠? 임시영 쪽에 걸렸습니다. 임시영도 오늘 브로킹 두 개 잡아내네요. 아, 랩트에서 이쪽 라이트까지. 네. 아, 벽을 잘 쌌네요. 왼손에 걸렸어요. 이건 세 사람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격의 서브. 최석기. 이번에는 성공. 자, 이겁니다. 한 선수 세타 최석기에게는 꼬리를 살려주는 높은 볼. 네. 최석기 선수가 막 넣고 타점을 잡게 해주는 공략. 상당히 효과적이죠. 지금 김규선 코치도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선수의 서브. 이번 대회 맹활약을 하고 있는 한양의 새로운 세터입니다. 조금 길었네요. 오늘 서브 범실 두 개. 자, 심리적으로 세타가 이렇게 보여 서브 범실이 나온다는 것은 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학년입니다. 네. 자, 어떤 사인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어떤 작전일까요? 자, 아, 그러나 호흡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자, 김민욱이 올려주고 최기엽 스파이크! 아, 터치아웃. 최기엽 맞고 나갔습니다. 조용욱 선수의 브로킹 득점이 되네요. 자, 조용욱 선수 신장은 작고 저학년 새내기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을 맡긴 이유가 있네요. 자, 조용욱 맡긴 네. 것이 예, 공격수 못 맞고 나갔습니다. 네, 범실이 적은 선수고 브라킹 타이밍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리시브 좀 짧습니다. 중앙 밀어넣기. 그러나 쫓아가는 한 선수 이영준 브라카웃 잘 때렸습니다. 손끝 보고 밀어 때린 것이 적중했습니다. 자, 이영준 선수 재능 보세요. 신장 작으면 또 저런 재주가 있는 거죠. 네. 자, 손끝 보고 브라킹을 완전히 이용을 하면서 밖으로 쳐내버렸어요. 네. 이번에는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지금 볼 밑에 니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점도 안 잡혀서 볼도 안 보여. 천천히 내가 볼 앞에는 못 때리라고. 그 마지막에 틀어주고 정면을 때리지 말고. 양팀 감독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차분하게 작전 지시를 하는 감독과 코치입니다. 네. 다정한 연인들도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대학 경기다 보니까 캠퍼스 네. 커플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최기동 선수가 볼을 때릴 때 미리 들어가면서 브라카를 못 보는 위치 선정. 네. 자, 거기에 지적을 했어요. 임시영 스위서공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양동 작전이었었죠. 세터 뒤로 선수들이 움직이는 동시에 또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임시영. 임시영의 서브. 이제 3학년입니다. 192cm 인천고등학교 출신. 하, 조금 깁니다. 자, 이런 어이없는 범실이 지금 두 개째 나오거든요. 임시영 선수. 네. 자, 그러니까 결승전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고 아직 어리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동요가 있는 겁니다. 조용욱의 서브. 새내기 중앙 공격수. 좋아요. 자, 시석공. 김효환 브라카웃. 이번에는 강타로 브로킹 맞춰서 쳐내는 김효환. 자, 1, 2세트와 다르게 김효환 선수 어깨 힘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송문섭의 왼손 맞고 튕겨나가는 볼이었습니다.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강타는 때릴 수 있으나 타점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김민욱의 서브. 자, 뒤로 송문섭 터치 아웃됐습니다. 한 선수 세터가 말이죠. 이번에 뒤로 잘 돌려줬어요. 네. 아, 이 브로커들이 미처 쫓아가질 못합니다. 송문섭의 서브. 아,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왼쪽 정면 대결. 김효환. 자, 브라카웃. 아, 지금 강타로 때렸으면 상대의 브라킹이 걸렸을 거거든요. 네. 자, 타점을 최대한 잡아서 길게 때린 게 성공. 이럴 때 이제 센터 출신 김규선 코치는 조금 아쉽죠, 사실. 네. 저 브로킹 타이밍을 왜 못 맞출까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아, 연속해서 서브 범실 나오는 인하대학교. 이번에는 최규혁 선수의 범실. 최규혁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는 득점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천식 감독, 사실 최규혁 선수가 오른쪽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효환 다시 막힙니다. 두 번째 김효환 스파이크 포! 이번에는 2단으로 처리하는 김효환. 자, 12대 10. 다시 두 점 앞서는 이나.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토스 올라간 것입니다. 김효환의, 아, 짧은 서브. 나이스 서브였습니다. 에이, 석고! 정기혁. 지금 아주, 토스를 잘해줬어요. 네. 유광우 센터. 진상원 센터가 꼼짝 못하고 속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13득점 가운데 4득점을 지금 속공으로 거둬냈습니다. 네, 다시 강서브 뒤로 송문섭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주심이 또 선심을 불렀네요. 자, 이것이 말이죠.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판정이 나올까요? 네, 들어갔다고 판정이 납니다. 자, 지금 라인스맨들이 목포과학대학의 배구 선수들이 많아요. 네. 자, 그것은 그 선수들 충분한 훈련을 심판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실전 경험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임시영 선수의 범실. 조금만 한눈 팔면은 놓칠 수가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이제 한 점 차로 다가서는 한양 12대 13. 진상원의 서브. 자, 뒤로 백어택. 그러나 그대로 나갑니다. 자, 김효환 공격 범실 처음 나오죠. 동점이 됐습니다. 13대 13. 자, 힘이 자꾸 들어가다 오면 이런 범실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진상원의 서브. 그러나 서브 범실. 자, 이 오름세였었는데 여기서 또 스스로 흐름을 끊어버리는 한양대학교 진상원. 진상원 선수가 이번 세트는 득점이 없습니다. 네. 정기혁의 서브. 강 서브. 자, 왼쪽 최석기 마운드 시켰습니다. 어, 잡았어요. 아, 김민우. 아, 좋은 플레이였어요. 다시 이번엔 뒤로 성문석 브로킹. 임시영 김민욱과 같이 떠서 막아냈습니다. 자, 성문석 선수가 두 개째 당하지요. 첫 세트에도 두 개를 당했습니다만 임시영에게 걸렸습니다. 네. 임시영이 오늘 브로킹 세 개. 아, 선수들이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가나요? 지금 서브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연타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가면서 범실 나오는 건 괜찮아요. 네. 자, 연타로 때리려다 범실이 나오면 팀 분위기에 지장을 준단 말이죠. 자, 한 선수 세터의 서브. 역시 서브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갑니다. 자, 한 선수 계속되는 서브의 범실. 본인 선수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서둘러요. 서두른다는 것은 왼손으로 토스하는 상황이 토스 자체가 낮다는 겁니다. 자, 최규혁 선수가 2세트, 3세트 득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태진 선수와 바꿔줬습니다. 김태진은 광주 전자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새내기입니다. 자, 이 선수도 지난해 아주 주목을 받았던 선수죠. 자, 최석기 브라카웃. 최석기가 이제 후위로 빠집니다. 센터에서 왼쪽 공격수로 전향한 공격 위치를 바꾼 최석기 2학년. 아, 리베로 그리고 백어택 꽂혔습니다. 지금 같은 수비 공격은 대단한 위력이 있군요. 지금 브로킹을 저렇게 손 못 댈 정도로 위력이 있었나요? 자, 그것은 유광훈 센터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센터를 완전히 잡으러 들어갔어요. 다시 그러나 또 임시영도 서브 범실. 아, 서브 범실이 이번 세트만 임시영 3개입니다. 자, 화컷 문제가 있네요. 17대 16. 한 점 뒤지고 있는 한양. 자, 조영욱 선수의 서브.
아주 동안입니다. 조영욱 선수. 자, 밀어 올립니다. 다시 김효환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브라킹입니다. 지금 타점은 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득점이로군요. 네, 그동안 김효환 선수의 약점이라고 보다는 강타를 갈 때 볼을 끌고 내려와서 힘을 최대한 실는 게 강타여서 타점이 내려와서 상대에게 브라킹이 많이 막혔었거든요. 자, 임시영 선수가 조금 힘이 빠진 듯하니까 이제 윤동환으로 바꿔줬습니다. 네, 그래서 최천식 감독 임시영 선수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지금 작전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진정시키는 거죠. 에이, 석공! 진상원. 진상원이 이번 세트 처음으로 지금 득점을 하네요. 나. 17점 오는 동안 한 점도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시 최규엽이 들어가고 김태진이 빠지는 인하대학교. 자, 역시 뭐 수비에서는 그렇죠. 김태진 선수보다는 최규엽 선수가 없으면 수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서브 리시브에서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송문섭의 서브. 자, 최규엽이 잡아냅니다. 왼쪽 김효환 득점. 김효환 선수가 3세트에 득점이 제일 많은데요. 네, 6득점. 네. 자, 지금 팀내 최다 득점이에요. 15득점입니다. 1세트에 5점, 2세트에 4점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세트 벌써 6점. 네. 반면에 그 한양대학교는 송문섭 선수가 13득점이죠. 그렇죠. 자, 뒤로 다시 송문섭 브라카웃. 비교적 브로킹 타이밍이 맞았다 싶었는데요. 잘 쳐냈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김효환 송문섭 선수. 자, 강타보다는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머리를 감싸줍니다. 김효환 선수가. 비석동 그러나 마운드 시켰습니다. 왼쪽에서 정면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최석기 브라카웃. 유광우의 손 맞춰서 쳐내는 최석기. 네, 강타보다는 여타. 네. 자, 여기 강타가 났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여타가 아주 좋았네요. 이것이 동점타였어요. 네. 19대 19. 역시 브로킹 낮은 유광우 쪽을 향해서 브라카웃을 시켰습니다. 석과 빗맞았습니다. 자, 유광과 정기혁 맞지 않습니다. 역전시키는 한양. 자, 좀 전에도 정기혁과 유광호, 특히 정기혁 선수가 어깨로 때리면서 상대에게 반격을 당했고, 네. 다시 유광호 선수, 정기혁 선수 자기를 살리다가 다 팀이 어려운 지경이 이르렀어요. 네, 스냅을 이용해서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아, 지금 최천식 감독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깨에 힘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 여기서 바로 그래, 여기서 바로 더 주면 안 돼. 사실 최천식 감독도 이제 뭐 주로 이제 센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수로도 활약을 했습니다만 저런 거 보면 점점 답답할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유광우 선수, 팀 선수 사기 살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네. 그러나 어떤 포지션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선수를 이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사기 문제 때문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돌려야 됩니다. 큰 선수로. 이번 세트가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자, 왼쪽 시간차 김효환. 다시 동점타. 이번 세트만 7점. 이제 김효환이 서브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정기혁 선수 포기하고 김효환 선수로 돌려놓고 네. 그리고 분위기가 다시 와준다면 기습적으로 중앙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유광우가 빠지고 최규동이 들어갔고요. 임시영이 네. 들어갔습니다. 다시 전위에 지금 정기혁, 최규동, 임시영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최석기, 리베로 그리고 이영준이 포진하고 있는 한양. 김효환의 서브 리베로 쪽으로. 송문섭. 에이, 석각 브로킹. 자, 이나가 다시 좋은 결 잡았습니다. 왼쪽 임시영. 자, 리베로 손에 득점. 임시영의 포인트. 아, 이나대 쪽으로 자꾸 행운이 가는데요. 수분이 다시 앞서가는 이나. 이것이 큰데요. 큰 점수였어요. 네. 결국 김규선 코치가 선수들을 불러냈습니다. 최천식 감독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네요. 네. 자, 한양대학교 석공보다는 큰 걸로 가야 돼요. 자, 캐치 침착하게 하나 해서 밀어주고 선수 자신 있게 하면서 석공 빨리 떠주고 네. 하나만 모아가지고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막으면 돼.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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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려 한숨 돌려 다시 가는 거야. 석공 빨리 뜨라는 주문 같았죠. 자, 이 시점에 지금 김규성 코치 진상원 선수가 빨리 뜨면 네. 한 선수 세타 속공과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죠. 자,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김요한의 서브. 자, 리시브 좋았고요. 뒤로 송문섭 타치아웃 동점타. 아, 역시 그 라이벌답습니다. 두 팀. 한양대학이 창단 이래 지금까지 42회 우승을 했다고 하고 인하대학은 36회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그 우승의 향방을 잘 모르겠는데요. 유광우 세터가 다시 들어갑니다. 최규동 선수가 다시 빠졌습니다. 자, 정격 선수 속공을 띄워놓고 임시영 씨킥. 그리고 후위 라이트 쪽에서 김요한 선수. 자, 이 서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나갑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서브 범실범하는 진상원. 아하. 이거는 사실 지금 서브 범실할 순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다시 앞서는 인하대학교 정기혁의 서브. 역시 서브 좋은 선수 잘 들어갑니다. 자, 왼쪽 최석기. 그러나 이게 나갑니다. 아, 그러나 타치아웃을 선언하는 이영렬. 자, 김현 선수 지금 발을 맞았나요? 그렇습니까? 네. 최석기가 득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세트 5득점. 1세트, 2세트 부진했던 최석기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 선수의 서브 22대 22 동점. 자, 지금 한 점 한 점이 아주 새로운 순간인데요. 석공! 그러나 다이빙 캐치! 송문섭 다시 전면 대결! 브로킹! 김민욱! 자, 김민욱 선수가 브로킹으로 잡아내기를 했습니다만 유광호 세타 엄청나게 큰 도박을 한다 그럴까요? 네. 자,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그 속공 타이밍은 아니에요. 김민욱의 왼손. 유광호의 서브. 자, 왼쪽. 자, 최석기. 들어왔어요. 들어갔습니다. 꼬리가 긴 공격 꽂혔습니다. 다시 동점 23대13. 점처럼 승부의 항방을 점칠 수 없는 경기. 자, 최석기의 서브입니다. 최석기는 네. 어제까지 서브에이스가 없었습니다. 범실험한데요. 아, 리시브 좀 흔들렸습니다. 자, 뒤로 최기엽 브로킹. 아, 위험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잡는 한양. 한양이 앞서갈 수 있는 기회. 뒤로 청문섭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줘야 돼요. 오히려 인하에 좋은 기회. 빨갛게 꽂혔습니다. 김요한. 결국 스타는 이럴 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점수. 자, 세트포인트. 네, 유광우 세타. 최기업을 미련 갖고는 안 돼요. 세포는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임시영의 서브. 자, 왼쪽. 이영준. 다시 잡아냅니다. 끝낼 수 있는 기회. 김요한이죠. 김요한. 스파이크. 브레이크아웃. 이렇게 해서 김요한이 이번 세트 9점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25점도 따냈습니다. 25대 23으로 다시 한 세트를 따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다시 도망가는 인하대학교. 자, 이번 세트 마지막 집중력이 참 인하가 돋보였어요. 그렇죠. 유광우 세타 참 어려운 볼 배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네. 아, 이 김요한 선수 나갑니다. 쪽을 향한 것이 두 점이 24점과 5점 김요한 선수로 간 것이 성공적이었어요. 어제 경기대와의 경기에서도 이 막판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였거든요. 네. 역시 이 인하대학교의 집중력이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4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도원체육관입니다.